안녕하세요. 옷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저 림빠가 앞치마를 안 하고 왔어요. 앞치마를 안 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셔츠예요. 바삭바삭한 원단. 이 소리만 들어도 바삭바삭한 원단이죠. 자, 이 원단으로 제가 셔츠를 만들었어요. 후김이 원래 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막 털어서 툭툭 털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이기 때문에 제가 편안한데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운데 단점이 이렇게 좀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스트 포인트의 주머니 양쪽에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을 때 바삭바삭한데 더워요. 근데 아마 가을쯤에 입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살짝 제가 조명이 지금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짝 더워요. 더운데 옷은 가벼워요. 그리고 뭔가 바삭바삭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사이즈로 그대로 여자가 입어서 오버핏을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제가 마네킹에다 입혀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차이나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여기 단장 만드는 법, 겸보로 이렇게 만드는 법,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입은 옷은 남자 옷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패턴은 제가 다시 여자 패턴으로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패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패턴 뜨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버핏 셔츠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장을 놓을 건데요. 요 디자인의 기장을 한 28인치 정도로 한번 놔볼게요. 자, 기장을 28인치 놔볼게요. 자, 기장을 놔주시고 그 다음에 뒷판 원형을 목 중심에 갖다 대실 건데 요 디자인을 보면 뒷부분에 맞주름을 하나 잡았어요. 뒷중심에 맞주름을 잡았는데 그 분량도 띄고 갈게요. 자, 1인치 맞주름 분량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1인치 띈 요 끝부분에다가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신 다음에 품을 나갈 건데 품은 한 2반 정도 나갈 거예요. 2반 정도를 나갈 거기 때문에 2반 나가고 2반이 나갔으니까 나간 거에 반이니까 1, 4, 1 정도를 내려볼게요. 1, 4, 1 정도로 나간 게 이 반이고 내린 게 그러면 1, 4, 1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똑바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을게요. 자, 어깨를 갈게요. 어깨는 지금 어깨선에서 평행하게끔 쭉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살짝 원형에서 휘어져 있기 때문에 반인치 정도 올라간 데랑 연결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주시고 3반 정도 나가볼까요? 여기는 3과 2분의 1을 나갈게요. 어깨 드롭되는 부분이 3과 2분의 1 정도 되게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게요. 자, 목 부분은 차이나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목을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주실게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요크가 하나 들어가는데 요크를 6인치 정도 내려줄게요. 6인치 정도 내린 다음에 평행하게끔 쭉 그려주실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여기가 불시에요. 요크는 자, 밑으로 와서 맞주름을 잡을 건데 반인치 2분의 1 띄고 1인치 주름, 이게 주름이에요. 자, 보시면 옷이 나올 때 요렇게 맞주름을 잡아줄 거예요. 조금 더 만드는 거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렇게 놓아주시면은 허리까지 표시를 하면 뒷판은 끝났어요. 여기가 골시예요. 여기가 골시고 여기가 골시예요. 자, 앞판 떠볼게요. 자, 앞판 뜨기 전에 먼저 옆에 요 디자인을 보면 옆에 트임을 줬어요. 트임을 뒷판은 3인치. 뒷판은 3인치 부분에 마트임, 트임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럼 다시 앞판으로 갈게요. 자, 이 디자인은 앞부분도 골시예요. 이렇게 입게끔 여기까지 단장을 만들 거기 때문에 앞판도 뒷판의 끝에 맞추는데 이 끝에 맞추시는 건 아니고요.
요 중심의 끝에 맞출게요. 이렇게 중심의 끝에 맞출게요. 요 앞중심에 맞추고 밑에는 한 1인치 정도 살짝 길, 여기 더 길게 넣을게요. 배불림을 줄 거기 때문에 길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맞힌 다음에 자, 허리 부분 카피. 옆에 품도 카피. 자, 밑단은 이렇게 놓을게요. 자, 앞에 가지고 오셔서 자, 다트 없을 거니까 배불린 만큼 띄고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목점서부터 해서 자, 요 원 언양에서 반인치 정도 올라간 데랑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뒷부분이랑 평행하게끔 오게끔 하시고 이렇게 목도 그려주실게요. 자, 뒷부분에 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볼게요. 쟀더니 541이 나와 5583 5세개가 나왔어요. 5세개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반이 나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반이 나갔어요. 자, 이렇게 놓고 얘도 어깨 부분이랑 연결시켜 줄게요. 자, 앞에 부분에 단작을 트임을 줄 건데 한 7인치 정도 줄게요. 7인치 정도 주고 단작의 요 넓이는 8분의 5. 어렵죠. 무슨 분수가 자꾸만 나올까. 제가 그 조만간 옷 만들기 초보자들을 위해서 포인트들을 매주 하나씩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 시간에는 인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첫째 시간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인치 지금 어려우신 분들 그 영상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부분이 8분의 4, 5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1사이드거든요.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인치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영상 하나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단작은 1사이 단작이에요. 그러니까 골시기 때문에 반을 피면은 이렇게 되겠죠. 단작표는 제가 전에도 몇 번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놔주시면 되는데, 자, 요 디자인에 주머니를 넣었어요. 이 원단 자체가 조금 얇다 보니까, BP점을 좀 가리는 차원에서도 양쪽에 주머니를 넣었어요. 자, 양쪽의 주머니는 위에서부터 제가 9인치 정도 내린 점과 쭉 이렇게 평행하게 쓴 거고, 요 끝부분서부터 3인치 정도 나간 점에서 5인치 주머니를 그렸어요. 자, 요렇게 그리고 밑으로는 제가 좀 크게 했어요. 7인치. 7인치를 이렇게 주머니로 넣었어요. 자, 요렇게 주머니를 7인치, 여기는 5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인치를 띄었어요. 주머니를 하나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제가 여기 앞 중심에서 반인치 정도 그린 다음에 곡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런데 이 디자인을 약간 앞에 기장을 짧게 했어요. 자, 앞에 기장을 짧게 했는데 자, 트임은 같은데 기장을 앞에 기장을 1인치를 줄였어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1인치를 줄일게요.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디자인으로 앞에가 살짝 옆에서 보시면 트임이 뒤는 3인치고 앞에는 2인치라서 앞에 기장을 1인치를 줄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려줄게요. 자, 요선은 아니에요. 이렇게 1인치를 앞에를 1인치를 줄인 거예요. 자, 이렇게 놓았더니 어머, 앞판도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 주머니 이렇게 모양 카피해서 주머니 모양 따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가 트임이고요. 자, 이렇게 어렵게 지금 따라오고 계신데 이거는 안 어렵죠. 근데 소매가 가면은 막 머리 쥐날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쉽게끔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그럼 소매 떠볼게요. 요거 한번 자르면서 소매 떠볼게요. 자, 이제 소매를 떠볼 건데 소매를 소매통을 한 17인치 정도 놓을게요. 17인치 정도 놓을 거기 때문에 팔 반을 놓으시고 앞 진동둘레를 체크를 했더니 앞 진동둘레를 쭉
체크했더니 9인치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9인치가 나가는 데를 체크해 볼게요. 9인치가 나가는 데가 여기가 되네요. 자, 얘랑 얘랑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4인치 나가고 여기 4인치 나갈게요. 여기 안에 2인치 들어올게요. 2인치 여기 안에 2인치 들어올게요. 얘랑 얘랑 연결시켜 줄게요. 2인치 들어온 애와 4인치 나간 애랑. 자, 그 다음에 크로스 되는 데를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돌려서 이렇게 또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셨으면, 자, 밑에 소매 기장을 놓을 건데, 이 기장은 커프스 넓이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어깨가 지금 드롭이 다 있기 때문에 소매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그 분량 한 3인치 정도를 위에서 빼고, 자, 3인치를 빼고, 그 다음서부터 소매 기장인 23인치 정도로 체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커프스 넓이를 3인치로 잡을 거기 때문에 3인치도 뺄게요. 자, 이렇게 빼고 여기서부터 소매가 나갈 건데 커프스 넓이를 10인치로 잡을 거예요. 자, 커프스 넓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주름 분량을 1인치 정도를 나간 다음에 그려주시고 1인치를 나갈게요. 여기 부분에 10인치 나가고, 아니, 5인치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커프스를 제 10인치로 잡을 거예요. 그런데 10인치 나가고 1인치 분량을 더 줬어요. 조금 이따가 주름 분량을 주기 위해서 1인치를 줬으니까 한번 잘라볼게요. 자, 펼치신 다음에 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어깨가 드롭 됐을 때는 굳이 여기 부분을 앞부분을 치지 않으셔도 돼요. 자, 3인치 정도 올라간 데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진동 3인치 올라간 데랑 여기랑 맞는데 일단 표시해서 너츠 표시 하나씩을 줄게요. 여기도 3인치 이렇게 3인치 되는 데다 표시하고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 자, 뒷판은 이렇게 오고 여기가 여기 커프스를 이렇게 딱 맞췄어요. 딱 맞췄더니 여기가 딱 되네요. 자, 이쪽이 앞부분이고 이쪽이 뒷부분이에요. 자, 요 중심이라고 여기 접었던 데랑 여기랑 반을 딱 접어주세요. 딱 접어주시고 똑바로 올려주시고 5인치 반 이렇게 올라가시고 4분의 3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8분의 3 정도 와서 가운데로 이죠.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변보루라고 하죠. 변보루. 제가 이제 좀 더 변보루는 패턴이 따로 있어서 변보루 패턴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4분의 3 띄고 주름 분량이 아까 여기 1인치를 줬을 때 양쪽으로 2인치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 커프스를 달면은 여기서부터 달기 때문에 일단 어려울 때 해볼게요. 1, 4, 1만 주름 분량을 줄게요. 1, 4, 1 주름 분량을 여기를 주름 분량을 줄게요. 그렇게 되면은 커프스가 10인치짜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맞아요. 일단은 좀 어려우니까 일단 애울게요. 이렇게 견보로는 여기와 여기에 반을 접어서 안쪽으로 표시를 하고 4분의 3을 띄고 1, 4, 1을 주름 분량을 주고 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주름 분량을 잡을 거니까요. 이렇게 놓으면은 소매가 지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무계 카라 부분을 뜰 건데, 제가 요크가 보통이 지금 있는 데서 1인치 정도를 앞으로 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뒷판이 있으면 앞판에 1인치를 뒷판에 붙여주는 거예요. 욕구가 두 장을 하거든요. 욕구는 흰바드라고 예전서부터 욕구는 두 겹을 해서 흰바드라고 여기 부분을 해서 앞에 1인치 분량을 잘라서 여기에다가 붙여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를 잘라줄게요. 자, 어깨는 여기에요. 요점이 어깨점이죠. 어깨점은 요점인데 앞에 뿔 잘라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요풀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셨으면 네, 카라만 떠볼게요. 자, 카라를 뜨기 위해서 목둘레를 체크해야 되겠죠. 목둘레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뒷목은 여기서부터예요. 요 잘라진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뒷목이죠. 뒷목은 3반. 앞에는 443. 직각자를 이렇게 한번 그리세요. 자, 그리고 뒷목 목둘레와 앞목 둘레를 합치면 8인치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대략 8인치 정도에다 놓고 1인치를 띈 데를 대충 이렇게 놓으세요. 그 다음에 곡자로, 그러니까 1인치 정도 띄고 8인치 정도 놓은 데랑 곡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뒷목이 3반이래요. 그러면은 뒷목을 3반 위치에다 표시. 앞에가 443이래요. 443이래요. 그러면은 443 위치 표시. 자, 그렇게 해서 직각을 맞춰서 그려주시고. 자, 요렇게 낸단분이 이렇게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도 낸단분이 8분의 5래요. 이렇게 표시. 자, 카라 넓이를 1과 4분의 1로 할 거예요. 1과 4분의 1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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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곡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여기는 뒤는 골씨, 여기는 뒷목까지. 앞에 부분은 살짝 굴려야 되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굴릴게요. 이렇게 차이나를 이런 식으로 굴릴게요. 자, 여기 카라예요. 자, 이렇게 패턴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까지 떴고 재단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재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판 뒷판 골씨로 놓고 손에 놓고 그 다음에 54인치 폭을 기준으로 1.7에서 1.8야드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잠깐 마카 놓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요척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하고 마카를 어떻게 놓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카를 딱 놓아주시면은 대략의 요척이 한마 1.7야드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주머니감도 여기다 나오면 되고 컵스 하나 더 여기다 뽑아주시면 되고 1.8야드니까 2야드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기장을 좀 더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놔주시고 자, 위에 부분에 꺾어지는 데들 옆에 부분 다 반인지 밑에는 꺾어 박을 거기 때문에 1반 정도를 주시는 게 좋아요. 4분의 3으로 박을 거기 때문에 1반, 위에 부분도 반인지 소매도 다 전체적으로 다 반인지 정도 주시면 돼요. 자, 견보루는 4분의 1로 이렇게 주셔서 잘라주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요척과 마카 놓아주시면 돼요. 1.7야드에서 8야드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자, 원단 폭은 54인치 폭일 때, 54인치 폭일 때 1.7야드에서 8야드 정도 소요되고요. 얘도 이렇게 반반 골씨로 접는 거 아시죠? 이렇게 골씨로 접을 거기 때문에 1.8야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미싱을 할 거예요. 미싱을 해서 이제 딱 목판을 제가 잘랐어요. 지금부터 봉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재단을 쫙 해놓고 지금부터 봉제를 할 건데 봉제가 지금 굉장히 길어요. 원 지금 제가 컷 해가지고 그냥 평상시 속도로 했을 때 1시간 20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합축해서 한 12분, 3분짜리로 줄였어요. 자, 그러니까 빨리 돌리기로 제가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요, 지금 앞으로 요 구간을, 좀 더 속도를 느리게 맞춰가지고 보시기 바라요. 자, 이게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요 풀 영상은 아니어도 한 40분 정도 되는
반만 줄여놓은 영상을 카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앞으로는 만드는 영상을 카페에다가 좀 올려놓을게요. 좀 제가 요 유튜브에서는 길게 못 올릴 일 있잖아요. 사람들이 긴 걸 싫어하셔서 긴 걸 못 올리기 때문에 20분 정도로 제가 맞추고 있는데 만드는 영상이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카페에다가는 반 정도 풀 영상의 반 정도 줄인 거 완전히 줄이지 않고 반 정도만 줄인 속도가 천천히 가는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만드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거, 천천히 굉장히 빨랐죠. 막, 어우, 지나가니까 아마 미싱을 좀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아,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네. 라고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완초보자들은 뭐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니까 답답하잖아요. 자, 유튜브에서 속도 조절로 좀 느리게끔 맞추시면 제가 여기다가 음악도 뭐 멘트도 아무것도 안 깔아놨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아, 속도 줄이고 나 이거 몰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페에다가 요반 정도 풀 영상을 올려놓아 드릴게요. 그거 참고해줘서 천천히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